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펑입니다. 이혼을 하려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혼이 자신의 불행을 모두 해결해 줄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이 불행한 결혼을 끝내는 유일한 답이라고 여기는 거죠. 당장이라도 하루빨리 이혼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온하고 편안한 삶이 시작될 것 같지만, 세상의 완벽한 이혼이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공허한 꿈에 불과하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오늘은 이혼 남녀 90%가 이혼을 후회하는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후회하면 안 되니까요. 그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가정법원에 의하면 이혼 남녀의 90%가 이혼을 후회하며 대부분 재혼 후에도 초혼과 같은 그 경험을 다시 반복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혼 부부의 82.5%가 이혼에 관한 정보나 전문가의 도움도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기보다는 그냥 홧김에 감정적으로 앞뒤 잘 재보지도 않고 그냥 이혼을 한다는 표현이 맞을 듯 싶네요.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성격 차이, 가치관 차이, 대화 부재, 애정 결핍 등 이런 추상적인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다른 건다 참아도 인생의 가치관이 다른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생존의 문제를 넘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이제는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들로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유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할 때더 혼란스러울 수 있고, 그래서 충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과는 더는 못 살겠다. 이혼이 정말이지 최선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이혼에 대한 공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혼에 따른 상처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이혼을 해야겠다 싶으시다면 미리 이혼 진행 과정 중이나 이혼 후에 펼쳐질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꼼꼼히 짚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대표적인 20개의 점검 항목들을 말씀드려 볼 테니 마음속으로 짚으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번. 내가 이혼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2번. 이혼 후에 살아갈 하루 일상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았는가? 3번.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가? 취업이나 창업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떤 직종인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4번.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생활이 더 힘들고 곤궁해져도 이혼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5번. 주변에 도움을 받을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가? 6번. 협의 이혼을 할지, 부득이하게 재판 이혼을 할지 판단이 섰는가? 7번. 배우자와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가능한가? 8번.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인지 생각했는가? 누가 아이를 키워야 더 아이에게 좋을지도 생각했는가? 9번. 본인이 양육권을 주장할 경우 받아들여질 확률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10번.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또는 줄수 있는 양육비는 얼마인지 알고 있는가? 11번. 친권은 누가 가져갈 것인지 생각했는가? 12번. 이혼 후 필요한 한달 생활비는 얼마인지 계산했는가? 그리고 이를 마련할 방법은 있는가? 13번. 재판 이혼을 해야 한다면 승소할 확률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해 본 적이 있는가? 14번.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 상대의 유책 또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 15번. 입증할 자료가
실제 재판에서 효력 있는 자료인지 정확히 확인했는가? 16번. 실제 받을 수 있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의 액수 범위를 대략적이라도 알고 있는가? 17번. 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가? 배우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것을 막아 공동 재산을 보존할 방안을 알고 있는가? 18번.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지낼 거처는 있는가? 19번. 재판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있고 이를 마련할 수 있는가? 20번. 이혼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시작임을 확신하는가? 어떠세요? 이 20개 점검 사항을 쭉 들어보시면서 몇 개나 예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셨어요? 예라고 답하시는 것이 많을수록 실패하는 이혼을 하실 확률이 줄어드는 겁니다. 아니요라는 답변이 많다면, 마음은 이혼을 하고 싶지만, 굴뚝 같지만, 현실적으로 이혼을 진행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검 항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더 세분화하실수록 좋은 겁니다. 결혼 생활이 오죽하면 이혼을 하고 싶으실까요? 숨이 막혀서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수록 더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이 이혼입니다. 이혼은 그런 상태에서 무슨 물건 반품하듯이 결정해서는 안될 일이거든요. 이혼은 지금 상태를 못 견딜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준비되어 있을 때 비로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Like a Hellcat. 갑작스런 이혼은 더큰 불행이 이혼 후에 닥칠 수도 있어서 위험합니다. 이혼을 조금 유예한다고 해서 인생이 당장 나락으로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한 준비로 차근차근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부디 부부관계를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보듬고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서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할수 있는 힘을 기르신 후에, 그리고 더 나은 삶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이혼을 할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이혼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